제가 이제 자리에 맞는 발표를 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된다면은, 제가 그동안 경제 공부를 하면서 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한국 경제를 일으키는데 뭐 기회했다는 일을 많이 합니다만, 그 내용을 정말 체계적으로 어떻게 한국 경제를 도약시킬 수 있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을 데려다 놔도 한국 경제를 개발되는데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경제학은 사실은 경제 발전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근데 저희 박정희 대통령의 이런 업적은, 이건 제가 보기엔 참 전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말로 정말 대단한 업적을 이루셨는데도 한국의 경제학계나 세계 경제학계가 충분히 그 성과를 평가하지 못하는 게 아닌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제가 오늘 조금 책장 하나, 오늘 보라고 책이 나오는데, 대한민국 성공 경제학이다 하는 제목으로, 흥하는 이웃이 있어야 나도 흥한다 하는 이런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제가 연구한 다음에, 아, 발전은 이런 것이다 하는 많은 힌트를 얻었고, 이제 그걸 출발을 해서 제가 그동안 연구한 결과를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다 보입니까? 예. 우선 한국의 경제 발전 결과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경제학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주류 경제학이라고 하는 이 경제학에서는 소위 정부가 주도해서 산업 정책을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 정부는 시장보다 잘 알지 못하니까 이건 대체로 다 실패한다 하는 거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 정책을 아주 열심히 성공했던 거예요. 이걸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경제학도 그렇습니다만, 뭐 다른 이런 사회학에서도 국가가 발전하고 성장하려면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하는 게 아주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라고 지금 뭐 선언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시절은 정치적으로 보면 상당히 비민주적인 정부였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디서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게 다 독재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얘기도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독재하는 나라가 한두 나라입니까? 독재에서 나라 발전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민주주의하는 나라가 뭐 어디 뭐 어느 나라보다 민주주의한다고 그러는데, 요즘 뭐 자유국 사회는 얼마나 있습니까? 요즘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19세기에 경제 성장을 이루고 선진국으로 도약할 때 그 나라 다 비민주적인 국가였단 말이에요. 도대체 뭐 답을 내기가 참 어렵다. 그 다음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일으킨 그 경제 발전 과정에서 대기업이 생기고 재벌이 생겼다.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경제 불균형이 초래됐다. 이게 많은 경제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인식이죠. 근데 경제학, 일반적인 경제학에서는 경제력 집중이 일어나는 것을 잘 설명할 수 없게 되어있어요. 근데 경제학들은 이걸 다룰 방법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이게 정치적인 이런 그 측면에서 그 불균형은 안 좋은 거 아니냐. 대기업은 자꾸 자산을 내냐. 이 중소기업은 다 어떻게 중소기업 너무 부대접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경제력이 집중돼 대기업이 생긴 걸 설명할 방법이 별로, 이거 어떻게 이걸 정당화할 것이냐. 이게 아주 큰 대전과의 관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업은 그렇습니다만, 그 기업만 그러냐. 대부분 모든 지역이 지금 어디면 평등하게, 뭐 균등하게 다 발전합니까? 수도권, 수도권대로 잘 나가는 데가 있고, 아시죠? 강남에 있고, 저 울산에 가면 제2의 강남이 생기고 있죠? 발전하는 데는 잘 발전하지만, 모든 지역이 다 발전하는 게 아니죠. 이게 대단히 불균형적인 거예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지도 못한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노벨상을 받았다 하는 사람도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참여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제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했던 정책들을 제가 검토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 나름대로 얻은 결론이 이런 것입니다. 발전이라는 건 무엇이냐 이런 거죠. 여러분 지구상에서 말이에요.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거든요.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위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훨씬 더 잘 살고 동양이 훨씬 더 잘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는 아닙니다만은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경제학자는 이걸 설명을 못해요. 이게 왜 영국에서 일어나냐? 중국에서 안 일어나? 라는 큰 질문인데 답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답이 최근에 하기 노력을 해서 나오는 답들을 보면 제가 보기엔 제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영국에서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인구 증가 패턴이 어떤 형태로 일어나냐면 중산층 이상의 귀족 계층에서 교육을 받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집안에서 애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그 인구 증가가 일어나고 그 교육받은 애들이 그 영국 전체를 다 덮은 거예요. 근데 하층 계층에서는 인구가 늘어나지 않아요. 영국 전체가 뭐예요? 교육도 제대로 받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부를 어떻게 추측하는지에 대한 감을 가지고 교육을 받은 집안의 출신들이 영국 전체를 다 한 200년 동안 덮었어요. 근데 중국은 무슨 일이 벌어졌냐? 중국은 여러분 강도 많고 농사도 이제 농경 사회니까 이 서구보다 훨씬 살기가 좀 괜찮았지요. 그 영국에서 저 중국에서는 귀족 계층에서는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저 하층 농민들 사이 농민들 한테서만 그냥 애가 막 늘어나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그게 바로 영국과 중국의 운명이 가난받다는 얘기예요. 소위 말하자면 발전을 일으키고 부를 쌓고 성공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이런 노하우를 가진 소위 문화 유전자가 전 나라에 덮이는 과정이 발전이라는 과정이에요.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내가 잘 책임지고 내가 노력해서 성공하고 그리고 남을 따라 배우고 나보다 훌륭한 사람을 이웃에 두고 그 사람의 인생 노하우를 내가 배워서 내가 따라가고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머리 속에 그리고 노력하는 그런 유전자가 사회 전체에 퍼져야지만 그 사회가 역동적으로 도약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걸어서 흥나는 문화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복제하고 전파하는 과정이 바로 발전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여러분, 영국이 도약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 어디가 이 문화 유전자를 복제했냐면 독일이 그걸 공짜로 뺏겼어요. 서구가 다 그걸 뺏겼죠. 그러고 나니까 이 동양에 일본이 쫓아가서 또 독일을 고대로 공짜로 다 뺏겼는데 여러분. 그렇죠? 일본이 뺏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누가 뺏겼어요? 여러분이 이때는 답을 조심하셔서 하셔야 돼요. 이런 건 나라의 사회에서.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이 그걸 그대로 뺏겼어요. 그럼 중국이 좀 뜬다고요? 중국은 어떻게냐? 한국은 옆에서 한국을 다 뺏겨왔어요. 등수평이 한 개혁개방 정책을 담으면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이 그대로 가다가 폭제를 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중국을 뺏기는 나라는 어디냐? 인도. 이러니 이 흥하는 문화 유전자가 전 세계를 돌아가는데 이게 재미있는 것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흥하는 이웃이 옆에 있어야지만 내가 그 흥하는 유전자의 흥하는 이웃의 어깨 위에 올라가서 죄송한 얘기지만 공짜로 그 사람의 인생 성공의 노하우를 배우고 내가 발전하는 거죠. 이건 사람만이 아니에요. 나라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기업 생태계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잘하는 기업의 어깨 위에 올라가서 그 기업의 성공 노하우를 다 공짜로 뺏겨서 후발 따라가는 사람이 노력해서 나중에 잘하는 기업을 잡아먹기도 하고 1등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재미있는 현상은 이 흥하는 이웃이 항상 손해를 보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잘하는 사람이 항상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자꾸 뺏김을 당하니까 무임승차를 하고 그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1등하는 사람이 영원히 1등을 못하는 거죠. 이 문명의 발전사를 보시면 항상 이런 일이 돌고 도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